네, 살들아. 이제 안녕. 맛과 열량을 동시에 잡은 300칼로리의 만찬. 그 메뉴를 지금 공개합니다.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하면 닭가슴살만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돼지고기 부위에 따라서 뭐 뒷다리살이나 앞다리살, 사태 다 지방이 적은 부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주는 양파나 마늘로 간을하시면 네, 건강에도 더 좋겠습니다. 네. 어머, 이거 호박 아닌데? 네, 단호박 병아리 크롬 샐러드입니다. 맛있겠어요. 예,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우유라든지 크랜베리, 호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갔지만 양 자체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가정의학과 가보면 그 앞에 있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항상 보여지는 거예요. 밥상. 아니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, 근데? 저거 칸 수집 가면 먹기 전에 열무 비벼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. 아, 그죠? 밥 먹기 전에. 김수영 씨는 아까 이거 한 숟가락 다 드셨어요. 이게 사실 뭐 보리밥이나 잡곡밥이나 현미밥이나 취향대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3분의 1 공기만 먹어도 사실 쌀밥 한 공기보다 배가 훨씬 부르거든요. 김준현 씨하고 유민상 씨가 제 선배니까 이거 맛 한번 보실 수 있어요? 치킨에? 그냥 먹는 거. 다이어트식이니까. 뭐 냄새가 맡아요. 근데 이런 거랑 친해져야 돼. 이런 거랑 친해져야 돼. 저 얘랑 잘 모르는데? 어때요? 절대 못 지내는데. 표정이 안 좋아. 무슨 소리인데? 머리 씻게 되죠? 다음 기회. 맛은 어때요? 맛 괜찮은데, 저는. 어, 그래요? 저 앞으로 이거만 먹는 걸로. 아니요. 재료 먹자. 저희 나머지는 우리 패널 여러분들 쓰시고 하시죠. 뭐. 근데 얘 맛있을 것 같아. 박은영 씨. 오! 네? 맛있어! 맛있어. 아, 그 맛있다 했죠? 어, 너무 맛있어. 어때요? 오늘 너무 괜찮아요. 그래? 괜찮아? 아니, 가지가지 말고 여기. 야, 단호박 괜찮아. 아, 이건 그거네. 단호박 괜찮을 것 같은데, 이거. 간이 돼 있는데요? 싱거운 줄 알았는데? 그쵸.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너무 맛없게 못 먹을 정도로 드시다 보면은 영양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네요. 그래서 굳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. 결론은 다 케첩 넣어야 돼.